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유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물 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2012년도 13년도쯤에 2012년도 13년도 맞나? 굉장히 많이 탔던 카트바디입니다. 바로 아 10년도에서 11년도인가? 아무튼 간에 바로 골든 스톤 블레이드입니다. 근데 이 차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밑에 플로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 수가 없는 옵션이죠. 예. 저 차를 지금 얻으려면 얻을 수는 있어요. 골든 스톤 블레이드. 근데 강화는 못해요. 333 저렇게. 자, 이렇게 까마귀가 울렸을 때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레벨 밑에 기어, 기어를 줍니다. 실패했을 때 이거를 이거 가지고 이제 깠을 때 랜덤으로 떠요. 카트 기어 조각. 여기서 이제 골든 스톤 블레이드가 뜹니다. 오, 슈퍼 바이크가 또 떴어요. 자, 아무튼 간에 바이크 당시에 이제 1대장이었어요. 골든 스톤 블레이드. 2010년도에서 13년도 사이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 파츠를 받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옵션 괜찮거든요. 분석 게이지 충전량 1000이고 여기다 만약 태형화고를 박으면 더 좋아지겠죠. 333도 달려있으니까. 근데 아 이게 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파츠는 안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또 볼스블을 타고 달린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추억을 되살리면. 근데 화질은 별로 안 좋아요. 이때가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 했을 때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 볼습을 타고 S3입니다. S3에서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 이제 S3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든스톤 블레이드를 타고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어요. 엄청나다. 이때 당시에는 S3에서 대회를 하다보니까 차가 굉장히 빨라 보이죠? 라인이 지금보다 좋다고? 아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추억이 생생하네. 근데 영상이 좀 끊기는데 끊기는 부분은 좀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때 진짜 속도 빨랐어요. 진짜 이때는 투브를 또 하기 투브는 못했어. 왜냐면은 골습을 타고 투브는 S3다 보니까 속도가 진짜 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투브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했었죠. 뽕. 기록도 이제 1분 50초 때면 괜찮은 기록이에요. 예, 랭커 기록이었어요. 랭커 기록. 뽕. 근데 이때 라인이 좋았다. 맞지, 얘들아? 라인 괜찮았네. 확실히 선수 때다 보니까, 라인이 좋네요. 크흠. 붕. 49초 게임이네. 아무튼 그렇구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제가 저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골스브를 진짜 이거 묵혀놨거든요 진짜. 예. 이 차 타고 공방 지금 1등 가능한가 근데? 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 차 타고 지금 공방 1등 가능한가 근데? 참고로 골드 스톤 블레이드 Z7입니다. 아 운동장맨. 아 근데 이때가 골스브를 더 이쁜 것 같아 차가. 되게 얇았어.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아 굉장히 빠르다기보다 추후 길죠? 플러트 때문에 쭉 치고 가죠. 와 근데 잠깐만 1등 싫어? 와 가능하겠는데? 와 야 뿌리 된다. 잠깐만 나 나 1등 하고 있어. 잠시만 실화냐? 와 잠깐만 1등인데? 이거 플러터가 달려서 그런가? 뭐 보이냐? 야 파츠 막으니까 진짜. 아 갑자기 파츠 받고 싶네. 큰일이 떠오르네. 느리긴 느리다. 지금
근데 이제 조직이 있는 거야. 와, 나 지금 이온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무려 한 거의 7년 전, 8년 전 차인데. 아, 이때는 빡세네. 공동장 맵은 이길 수가 없어. 와, 이 형님, 매너, 농락. 지금 농락. 농락을. 윤지현님, 그러면 못 써? 2등은 안다. 오케이, 2등. 아, 그래, 2등은 했어. 와, 진짜. 진짜 초기자. 뭔가 이게 때깔이 틀려. 봐봐, 차. 이게 골든스톤 블레이드 Z7이거든요. 때깔이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이렇게 7년, 8년이 흘렀는데도 바삐인 척 꼬지네. 골든스톤 블레이드 9 언제 나왔지? 와, 출구 보소 1등. 바로 출구는 1등 땀이죠. 커팅? 와, 이때 당시에는 커팅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오늘 8만원대 차. 골스벌이 위험이다. 아니, 속도가 늦춰지지 않네. 아! 아! 뒤처지네요. 예. 뒤처집니다, 속도가. 1등 가자이. 1등 할 수 있다이. 초기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가벌에 쌓이고. 아, 이때 당시 이거 막 숨고 쓰고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참 진짜 시대가 흐를수록 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기면서 인커피 또는 막 숨고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아, 1등 했습니다. 아, 2등분도 옛날 차야, 얘들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잡힌 거였군. 와, 이게 봐봐. 형들 봐봐. 시상해 봐봐, 지금. 왼쪽, 맨 왼쪽이 골든스톤 블레이드 Z7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골스벌 9 아니에요. 맞죠? 이때 당시 또 아찔한 다운을 제가 진짜 잘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찔한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형들, 빡겜 해줘. 어. 나 선수 모드 간다. 선글라스 껴야 된다, 이거. 이 선글라스 껴줘야 된다, 이때. 이때 선글라스 써줘야 된다, 이거. 그때 그 시절로, 그때 그 시절 그 모드, 그 모습. 하, 신났다. 나이. 아, 난 옛날이잖아. 선글라스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잘했지. 지금은 선글라스 쓰고 뭔가 불편해요, 되게. 사실 또 선수 시절 때 이 골수를 타고 아찔한 다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지금의 이커팅을 쓰면서 이커팅. 와! 데이지 잘 찾아. 데이지가 이게 천대예요, 천대. 딱 천인가? 어이! 와, 인마, 1등이네. 아, 나 근데 이거, 플로터가 밖에 있는데, 파츠를 솔직히, 갖고 싶긴 한데, 아, 파츠를 받으면은, 다시 못 빼잖아, 맞지? 그냥 내가 이거 진짜 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겨놨단 말이야. 파츠 받고 싶은데, 아, 이 방아가 있어가지고.
바뀌어 그렇네. 아니면 형들 지금 볼스볼에 그 강화 말고 강화는 없는 거에다 파츠를 한번 박아볼까? 쌀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파츠를 태와 액 골드 로제타. 와 가자. 야 가자. Z7 5강 간다. 된다고 이게? 오 진짜네? 야 Z7 5강 만들어보자. 오 궁금해. 야 그러면 플루토 플러스 파츠에 5강까지 하면 어떨까? 오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일단 플루토는 놔둬놓을게. 저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면 안 돼요. 예. 제가 와 근데 계속 메워놓습니다. 개쩐다. 총알용 무조건 메워놓고. 와 씨.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찍어보죠. 예. 오 15, 10. 완마 670 767 862. 와 더 좋아졌네. 오히려 저거보다 더 좋아진 거네. 맞지? Z7의 위험 간다. Z7의 위험. 와 게이지 안에는 잘 찬다. 민주님 달리실 거면 제대로 달리세요 그냥. 근데 그 중인 되는 게 없으니까 좋네. 톡톡이 된다. 아 근데 계기판이 진짜 이때 당시 계기판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 모를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 루찌랑 이렇게 보였습니다. 속도랑 엔트로 돼 있고. 와. 와 근데 차이가 많이 나긴 난다. 눈하면 따라가기 힘드네. 이 파킹. 이 파킹. 이때 당시에 왜 리포팅 안 썼을까? 아, 그래도 리프 아니다. 자 아무튼 골든스톤 블레이드였습니다. 아, 구할 수는 있는데 플루톤 못 알아요 여러분들. 플루톤 아 근데 게이지가 진짜 잘 찬다.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 속도 체크. 라인으로 승부한다. 골수불 9 이긴다. 아 근데 이때 그리고 골수불이 그 부석판이 북한이네. 맞지? 또 다른 점. 또 다른 점 부석판이 북한이에요. 응 못탔어. 아 응 부딪혔어. 응 잘가. 응 1등이야. 와 1등했어. 됐나봤나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리플레이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이! 자 아무튼 이제 옛날에 이제 굉장히 많이 탔던 골든스톤 블레이드였습니다. 그냥 골든스톤 블레이드 9가 아니에요. 골든스톤 블레이드 정확하게는 Z7 이름으로는 그냥 골든스톤 블레이드라 돼있습니다. 추억을 되살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Let me hear you say oh, oh.